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겨울이잖아. 좀 매일매일 입기 좋은 모노톤의 겨울 아우터를 쿠팡에서 주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집으로 각자 원하는 아우터를 로켓 배송으로 시켰거든요. 무려 8개나. 그래서 지금 여기 이 8개 아우터들이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다 와있거든요. 엄청 잘 입었네. 입기 좋은 모노톤의 아우터들을 골라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쿠팡 로켓 배송을 진짜 오랫동안 이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나는 사실 로켓 배송으로 옷 구매할 생각은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 맞아. 옆에서 남편이 옷 사는 거야? 이러면서 쿠팡의 패션 카테고리 옷이 진짜 많다. 진짜 많았지? 근데 로켓 배송된 상품도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아우터들이 궁금하시면은 더보기란에 기재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짠! 첫 번째로 저희가 골라본 컨셉은 사랑스러운, 귀여운 그런 패딩을 골라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로라로라가 쿠팡에 있더라고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개인적으로 로라로라 제품을 되게 좋아해서 몇 개 소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로켓 배송으로 로라로라를 그럴 줄 몰랐어. 각각 조금 다른 스타일의 로라로라 패딩을 골라봤어요. 저는 반전 제품. 저 호피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난하게 베이지색의 패딩으로 입을 수 있지만 반전이 숨어있다는 거. 모노톤으로 입어도 약간 카라 이렇게 적치고 입으면 포인트가 되잖아. 그래서 심심하지도 않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이게 리버시블 패딩이거든요. 이렇게 꼭으로 해서 이거 진짜 언니 스타일이다. 예이. 너무 멋있다. 포켓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제가 골라본 거는 안에 이렇게 흰색 프리스털이 있는 거를 골라봤어요. 와 진짜 근데 엄청 따뜻해. 그러니까 이 옷도 마찬가지로 리버시블이 가능하거든요. 뒤집으면은 이렇게 흰색 프리스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귀엽다. 귀엽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핏도로 맞도록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블랙 아우터를 하나씩 골라봤거든요. 저는 안에 터틀넥 두껍게 니트 입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 내가 이렇게 폴라티를 맨날 깔별로 입고 있잖아. 그래서 좀 가벼운 블랙 아우터를 사봤는데 진짜 얇은 패딩 자켓 같은 느낌? 일하러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골라봤어요. 이게 특히 목 폴라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은 되게 예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 가벼워가지고 추운 날에는 위에 그냥 큰 오버핏 롬패딩 같은 거 걸쳐줘도 좋을 것 같아. 약간 안에서 입는 아우터로도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언니가 이거 주문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 가격에 이 패딩을 사면 퀄리티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네요. 진짜. 그리고 내가 골라본 거는 어디에나 입을 수 있는 검정색 프리스를 한번 골라봤어. 너는 요즘에 운동화를 잘 다니니까 진짜 따뜻하고 편하게 입겠다. 되게 얇다.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래랑 이런데 다른 소재가 믹스매치 돼 있어서 올블랙인데 좀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소매 끝에 돼 있는 거 진짜 센스 있다. 털로 여기 돼 있으면 여기 엄청 따뜻한 거 아시죠? 맞다 맞다. 그래서 여기 이 소재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 보네. 이렇게 좀 때가 잘 타는 끝부분에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저분해지지 않게. 둘 다 엄청 저렴해서 진짜 만족해요. 와 나 이거 진짜 찐으로 잘 입은 것 같아.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세 번째로는 저희 둘 다 밝은 톤의 숏패딩을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면 겨울에는 어두운 톤 위주의 아우터들 많이 사게 되잖아. 의외로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잘 입게 돼. 맞아 맞아. 밝은 톤의 아우터를 사시는 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골라봤어요. 얘는 근데 소재가 패딩같이 빤딱빤딱 거리지 않고 좀 무광? 보들보들. 보들보들하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약간 하이넥이어서 되게 따뜻할 것 같아. 엄청 가벼워요. 제가 고른 거는 스트랩 브랜드의 제품들도 있길래 이걸 한번 골라봤는데 언니가 고른 거랑 비교했을 때 살짝 더 화이트 느낌의 아이보리 패딩이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폭폴라티나 아니면 좀 컬러풀한 후디 이런 거랑 좀 매치를 해서 입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거든요. 하고 이쁘지 않아? 귀엽다. 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골라본 제품은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를 좀 골라봤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입고 이제 남친이 생겼어요. 남친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골라봤어요. 저희 둘 다 사실 워낙 오버핏 제품
분들이 좋아하기도 해서 남자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언니도 남편 옷 뺏어 입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같이 입을 수 있는 거를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약간 이런 가벼운 퀼팅 자켓을 골라봤는데 하라 부분에 코듀로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멋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남편이 좀 회사 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골라봤어요. 이렇게 엉덩이 가릴 수 있는 기장으로 입는 거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언니가 입기에도 괜찮은데? 오, 잘 골랐다. 잘 골랐다. 색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플루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골라봤는데 제가 이 브랜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그레이 제패딩을 골라봤는데 제품 후기들을 보니까 입었을 때 약간 은색 느낌 난다고 해서 좀 유니크하고 예쁠 것 같아서 골라봤거든요. 약간 실버 느낌이야. 어머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오, 파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오, 딱 내 스타일인데? 딱 진짜 오버사이즈로 여자가 입어도 좀 되게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 어디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있잖아. 블랙 아우터보다는 밝은 색이 사진에 훨씬 예쁘게 나오잖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여기까지 쿠팡 패션의 로켓 배송을 활용한 다양한 룩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급하게 옷이 필요해서 내일 당장 입어야 될 때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저희처럼 주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저희 룩북 참고해서 즐거운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